2시간이 순삭 당했네. 과연 성공할까요? 못할 것 같은데. 성공하긴 했는데 3층이라서 안 갈 것 같아요. 면봉만 집어올 것 같은데. 2차 티켓팅에서 요 앞에 열로 제가 해보겠습니다. 이번엔 실패예요. 그나마 3층에 여기 한 거 이게 다예요. 비가 올 건가 본데? 헤이 카카오, 오늘 날씨 알려줘. 이후 오후 12시에는 흐리고 2시에는 구름이 많겠어요. 기온은 13도에서 17도예요. 미세먼지 농도는 현재는 좋음이고 오후는 보통이에요. 뒤에 이렇게 로고도 있어요. 처음에 이사 찍을 때 그 낚시하면 고장난 게 있을 텐데 날씨가 20도라는데 저는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. 슬프네. 슬프다. 제가 월요일까지가 격리고 화요일날 풀리는데 화요일날 비 오네요. 오후엔 좀 괜찮네. 다행이다.
격리 마지막 날 아침은 갈비탕입니다. 통화 가능한 상태가 되면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문자 예약을 원하시면 별표를 눌러주세요. 추가 요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. 제육볶음. 조금 있으면 제가 격리가 끝납니다. 시간도 안 남았어. 예. 제가 4월 19일부터 격리를 했는데 일단 삼시세끼 이거 어촌편 다 봤고 서울 체크인도 중간에 봐줬고 25, 21도 봐줬어요. 제가 넷플릭스는 안 보고 티빙이랑 웨이브만 구독하는데 웨이브는 재밌는 게 없더라고요. 삼시세끼 이렇게 재밌게 봤어요. 끝났다. 덥다 했더니 25도네요. 여름이 왔어, 여름이. 주방팀에 거기서 또 급하게 식기 건조대가 필요. 응. 네, 오다가 들어와서. 아, 상류점이 가까워서 다 했다. Gracias.
됐다. 그 시야 안 들어.